사람들은 공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전업주부님들, 육아이즈 저희 유명 강사님의 무료 강연이 본인 지역에서 열린다고 하면 달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게 무료일까요? 듣는 사람은 무료로 들을 수 있으나 강연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일단 본인의 시간이 명확하게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들이 왜 바쁜 시간을 내주면서 자신의 재능 기부를 해줄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강연자들 전부 출연료를 받고 섭외가 되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팔기 위해서 섭외가 되었는가? 이는 각종 단체들과 기업들의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출판사에서는 책을 판다든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판다든지, 투자회사에서는 투자 상품을 판다든지, 특정 단체에서는 사상을 주입한다든지. 그러니까 과거 엿장수가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엿을 파는 것처럼 기업들은 명사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런데 파는 상품들의 대다수가 가치가 있는가? 거의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라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아서 절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종신보험, 위험성이 다분한 파생상품, 내용이 거의 비슷한 자기개발서적, 쓰잘데기가 없는 사상주의,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가 남겠느냐,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무료 강연의 좌석수는 약 500으로 잡고 약 5%에서 10%에 달하는 인원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계산했을 때 보험의 경우 삼성화재 기준으로 해서 약 25만원으로 잡는다면 회당 수익은 625만원에서 1250만원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명사의 출연비를 한번 계산해보자면 개통령 강영욱님은 1:1 레슨 기준 약 300만원, 오은영 박사님은 10분당 9만원 선, 김미경 강사님은 300에서 400만원, 해민스님의 경우 400에서 500만원 선, 김재동은 과거 1550만원을 받았으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지금 18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책팔이와 사상주입은 제외하고 가격이 가장 높은 김희경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25만원에서 850만원이 남는 상황에서 강연장 오프닝 진행자의 출연료는 약 30만원 내외, 강연장은 지역 센터에서 진행한다는 기준하에 345,000원, 부속시설을 전부 다 포함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 상황에 호텔이나 대기업의 문화센터 등 규모가 있는 곳을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금액은 곱절로 뛰게 되지만 보험팔이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다달이 나오는 상품이죠. 특히 오은영 박사님의 경우 10분당 9만원 선이라 1시간 강연을 한다는 기준에 2배값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108만원 선,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즉 무료 강연을 하여도 손해가 없다는 듯 강연을 듣고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만 호구가 되는 것이며 책팔이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일회성입니다. 대다수의 책팔이들의 강연을 본다면 대부분 자기개발서적이 많아요. 근데 자기개발서적의 대다수의 공통점은 내용이 겹친다는 것, 또한 일회성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본인을 개발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이며 투자 상품의 경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광고의 수가 한순간에 폐가 망신하는 것은 순식간인데 실제 강연자가 무료 강연을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선, 상담이 아니라 그냥 강연이라 대부분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대다수는 그냥 엿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무료 강연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연자들은 엿을 파는 엿장수일 뿐이며 강연장에서는 절대 상품을 사지 않는 게 답이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